첫 번째 이제 민주당의 서영석 의원이 아, 또 신문 지상을 장식하고 있습니다. 부천 정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인데 이게 이태원 참사 다음 날 당원들하고 같이 당원 무슨 워크숍 같은 걸 간 모양이에요. 파주로. 그래서 술자리를 가진 사진이 나왔습니다. 사진 자료. 네, 저 모자이크 안 된 사람이 서영석 의원이에요. 네. 오른쪽에 두 번째 네. 파란 잠바를 입고 있는 저분이죠. 몇 명? 한 60명 정도. 60명 정도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, 그러니까 저 때가 그러니까 일요일 날이죠. 일요일 날. 그러면은 그때 새벽 간밤에 이제 사고가 났고 새벽에 뭐 엄청난 이제 속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네. 생중계가 되고 이러면서 각 당에서 지침이 내려갔단 말이에요. 조심하고 언행 조심하고 행사 취소하고 또는 행사를 굳이 하더라도 술이나 이런 가무 이런 것들은 절대 조심해라. 네. 라는 지침들이 신속하게 내려갔어요. 근데 이제 부천 정 저 지역구에서는 그 지침을 무시하고 저런 행사를 강행했네요.